AI의 거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 7 예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5.25%에서 5.5% 구간으로 올라갔습니다. 우리와의 금리 차도 최고 2%포인트 역대 최대차로 벌어졌는데 한국은행은 원달러 환율 상승과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됩니다. 삼성전자 반도체가 2분기에 4조 원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영업이익이 95.6% 줄었는데 디램 출하량 증가와 가격 하락 축소로 적자 폭을 줄이며 바닥을 확인한 만큼 하반기에는 감산 효과, 본격화 등으로 실적 반등이 기대됩니다. 오늘 하루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나 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기상청은 장마가 끝난 뒤 찾아온 본격적인 무더위로 온열 질환 우려가 커졌다며 각별한 건강관리를 당부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6.25 전쟁 정전협정 기념일 70주년 행사 참석차 방북한 러시아 군사대표단과 무기 전시회를 둘러봤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무인기 등을 과시한 자리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제공 문제가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 후 MBN 뉴스 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